안녕하십니까. 보건용 기한입니다. 오늘 새벽 3시 현재 북한 지방에 위치한 장마 전선의 영향으로 중부 지방은 대체로 흐린 날씨를 보이고 있고, 남부 지방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서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동해안 일부 지방에서는 짙은 안개가 끼어 있으며, 내륙 일부 지방에서도 방문하 안개 낀 곳이 있습니다.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겠으므로 전국이 구름 많겠고, 남부 지방은 오전에 대체로 맑은 날씨를 보이겠습니다. 또한 대기 불안정으로 중부 내륙과 경상북도 일부 지방은 오후에 한때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은 서울, 경기도, 강원도는 장마 전선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흐리고 아침부터 낮 사이에 산발적으로 빗방울 떨어지는 곳이 있다가 오후 늦게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한편 충청 이남 지방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 가끔 구름 많겠고, 대기 불안정으로 오후에 소나기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특히 강원 북부와 경기도 북부에서는 내일 오후에 국지적으로 많은 비가 오는 곳이 가능성이 있으니 산간과 야영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북태평양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면서 기온이 어제보다 조금 더 오르면서 서울 경기는 30도 안팎, 그 밖의 지역에서는 33도로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이에 경상남북도 일부 지역에서는 폭염경보로 강화되는 곳이 있겠고, 그 이외 지역에서는 폭염주의보가 확대되는 곳이 많겠으니 야외활동과 건강관리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내일도 서울, 경기도를 제외한 지역에서는 오늘과 비슷한 기온 분포를 보이면서 무더위가 이어지겠으며, 오늘 밤에도 남부 내륙과 동해안 지역에서는 열대야 나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동해안 일부 지역과 내륙 일부 지역에서는 아침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으며, 해상에서는 전해상에 안개 끼는 곳이 많겠으니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상청에서 전해드렸습니다.